남양초등학교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좋네요. 바깥에 회화나무가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보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야,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님 동상하고 세종대왕님 동상하고 야 효자? 정재수? 오, 저기는 잘 모르겠어. 야, 여기도 보호수가 하나 크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회화나무죠? 뭐라 써있나 볼까요? 여기도 386년. 저쪽 회화나무하고 같이, 그 시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네요. 와. 정재수는 누군지 모르겠고,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오, 야. 와, 이쪽 회화나무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 이게 학교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훨씬 더 좀 관리가 되는 느낌이고, 이게 원래 이제 관아, 남양도호부의 관아 안쪽에 있었던 거니까, 나무가 여기도 외과수술을 좀 했고요. 기둥도 좀 받쳐놨고요. 또 여기 효자 정재수,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서 효자로서 아주 소문이 났나봐. 동상 여기 출신이겠죠? 남양초등학교. 이야, 여기 남양초등학교 바로 앞에 원래 관아, 또 저 나무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저 나무도 이야, 너무 좋네. 남양초등학교. 이야, 옛날에 남양, 지금 완전히 화성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